아니 그거 들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오니까. 알겠습니다. 무조건 따라오세요. 삼, 세, 잭, 잭, 병아리. 야, 야. 여기다 뭘 뒤집어 씌워놨네요. 김치. 예. 묻어난 거 비 안 맞게. 아 밑에. 어? 거기. 지붕. 아 이거 여기 밑에 거? 예. 야 이게 저 이 김치 언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딱 1년 전이죠. 아, 딱 1년 전에? 네. 작년 김치? 김장. 그렇지, 처음이죠. 개봉. 처음이라고요? 네. 아니, 거기서 이거 처음? 1년 만에 꺼내는 거예요? 1년 만에 처음이에요. 야, 토종 꿀수확도 처음이고. 윤택 씨와 첫 순간을 많이 함께 하는데요? 아니, 가수. 뭐가 잘못됐다. 냄새가 지금 약간 썩은 내가 나는데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딱 구독이 아니에요? 여기 속 안에도 다 구덕인데? 구덕이 왜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예? 형님 방법을 지금, 바꿔야 되겠어. 형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님도 두려워서 못 하겠죠? 나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무거워. 아 이거를 왜 한 번도 안 꺼내 보세요? 아니요, 아낀다고. 아낀다고? 응. 거봐요,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 엄청 맛있을 줄 알았지. 묵은지를 가장 좋아한다는 자연인이 아끼고 또 아껴두신 거라는데 너무 아끼셨어. 일단 끌려봅시다. 그러시죠, 뭐. 형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끌려보죠, 뭐. 고무줄도 색깔까지도 그게 차이났는데. 아니, 고무줄은 어떻게 알록달록한 걸로 생각하셨지. 와 형님 괜찮아요? 냄새 괜찮아요? 어우 이거 완전 옛날 저 어렸을 때 맡던 냄새 같은데 어때요? 속에는 멋져요. 어디요? 와 안에 완전 괜찮은데요? 응. 멋져. 김치 멋지게 삭았던 이거 심은 거라서 배추가 응. 아주 적어요. 오 멋지죠. 우와 이거 완전 응. 멋진데요? 우와 이거 완전 묵은지 냄새인데? 이게 저 직접 재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한 거. 잘하구나. 예, 잘한 거. 다행히 김치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와, 근데 이거 좀 구석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 잘 해놓으셔야죠. 응?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구석이가 있는 거 참 희한하네. 옛날 부모님들은. 네. 된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끓여가지고 쭉 빨아먹고 버렸잖아요. 된장 먹고 컸다고. 아, 그 아니, 구더기를 집어가지고 쭉 빨아먹고 버렸다고요? 형님 그걸 드셨었어요? 구더기 우리 할머니들 봤어요. 그렇게 버리는 거. 된장 끓이나면 된장이 둥둥 뜨니까. 자, 갑시다. 어이씨, 어이구. 아, 이거는 진짜 살아있네. 완전 살아있네, 형님. 천만 다행이네요. 예, 맞아요. 예, 비닐 안에는 없었으니까. 있다니까요.